지난 11월 중순에 중앙텔레비전 촬영가들이 세계적인 미용산인 금강산이 이채로운 절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촬영 당시 평균 온도는 10.5도씨이고 상층 구름이 약간 낀 상태에서 소풍이 초당 3m로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 조건이었습니다. 단풍이 진 10월 말부터 촬영 당시까지는 요란하게 흘렀지만 여전히 장귀한 산악미와 계곡미를 자랑하는 마가우리의 금강산입니다. 비로봉의 해돋이,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의 아침 해돋입니다. 높이가 1639m인 비로봉의 아침 해돋이는 금강산 10경 중에서도 제일 초자리에 놓인다고 합니다. 1만 2천 봉우리의 봉리마다 계곡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둡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톱날처럼 늘어선 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기양들, 거대한 층암 절벽들과 깊은 계곡들, 무성한 숲을 이룬 소나무들이 천태만상의 자연 경관을 이루어서 금강산의 풍취를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기묘하게 생긴 8개의 담소들이 반짝이는 구슬들이 흘러드는 듯한 맑은 미로에서 유달리 아름다운 상팔단의 경치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절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오얀 물안개를 일금으로 흘러내리는 구룡폭포는 금강산의 경관을 더욱 수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닷자리 호수 가운데에서 제일 깊은 삼일포입니다. 두리에 국지봉을 비롯한 36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으며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잔잔하게 보여있고 솜들과 소나무숲, 참대숲이 하나로 잘 어울려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삼일포는 산 위에서 보면 바닷가의 호수로 보이나 호수 안에서 보면 심산 속의 호수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는 금강산은 천하절승 명승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더욱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